한마디로 극면성실한 개자리는 블루 계열의 색채가 제격. 태양의 계절에 해당하는 사자자리. 밝고 명랑한 성격이 매력적인 당신에겐 레몬처럼 상큼한 옐로우 컬러. 순수하고 감성적인 처녀자리. 생각이 깊은 당신은 그레이 컬러가 무난하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성품을 가진 천칭자리. 모범적인 당신은 그린 계열의 컬러.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는 정갈자리.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당신에게는 실버가 찰떡궁합.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쏟는 사수자리. 비밀스런 당신과 어울리는 컬러는 바이올렛.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염소자리에게는 화이트톤 컬러. 손끝에서 발휘된 놀라운 행운을 기대해보시길. 기분이 바뀌면 진정 강자예요. 대박인 거죠. 네, 진짜. 네.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네. 진짜 붉으시다. 근데 정말. 원래 까만데 붉으면요. 약간 더 칙칙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네. 이제 섞이네요. 어때요? 제가 지금 이마만 반쪽 발랐는데 벌써 화사하게 광채가 나죠? 일단 톤업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다크가 좀 심한 편인데 네. 피곤하면 저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려요, 저도. 오늘 잘 가리셨어요? 오늘 좀 잘 먹었죠. 티 안 나요? 네. 오늘 제가 본 중에 제일 세팅 딱! 아, 정말요? 딱! 와. 어때요, 홍조가... 어머. 이렇게 돌려봐도 네, 돼요. 네, 지금 반쪽반쪽 보는 사이도 금방 돌리니까 더 티가 많이 나네. 돌려 계세요. 돌려. 네, 계속 돌려. 저만 보고 계세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안 되겠어요. 돌리고 계세요. 클라스. 진짜 다르구나. 네, 금방 화사해지면서. 네. 본인이. 궁금해. 본인이 빨리 하다니. 돌아보고 있어. 저기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지금. 신기하다. 눈 돌아가겠어요. 또 다시 이제 네, 가벼운 터치 한번 해주면서 네. 아니 또 봄인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리벤치크를 가볍게 제가 보기에 리벤치크는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기본이죠. 모든 여자들의 아니, 무엇보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인 씨가 정말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제 지나버리고 이제 정말 안 한 거. 이건 거짓말 크림이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이네. 에이, 애기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발랐어. 이 거짓말이야. 얼굴이 거짓말이야. 아니, 김영희 미신님 어때요? 피부가 어두우니까 비비도 계속 덧바르고 해서 비비는 뭐 가볍다고 그렇게 하고 바르는 거였는데 저는 무거웠었거든요. 저는 비비도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벼워요, 지금. 진짜 가벼워. 근데 제가 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으신가? 아스라백자. 오늘 수경 원장님한테 배운 메이크업 덕분에 네. 매출할 때 준비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 같아요. 얼마나 네. 행복하겠어요, 여자분들은 지금. 네. 저도 지금 행복해요. 나 왜 행복해?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요, 정말.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었던 김영미 뮤즈. 완벽하게 체인지. 매직터치 반전 메이크업 스텝 1. CC 크림을 피부에 롤링하며 펴바르고 톡톡 두드려 흡수시킨다. 스텝 2.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CC 크림을 덧발라 잡티를 커버한다. 스텝 3. 리벤치크로 화사하게 생기를 더하면 갑작스런 매출에도 아름다운 매직 터치 반전 메이크업 완성. 지금 어디 누구 만나러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말고 한 명의 MC가 더 있어요. 궁금하시죠? 패션이스타. 아이돌일 수도 있어요. 잘생긴 남자 배우였으면 좋겠어. 나도. 제발. 궁금해. 설마. 누구야? 설마. 트랜스포크는 아니겠지? 뭐야? 여기가 호텔이야? 여기 가게야? 아, 근데 진짜 특이하다. 로비 같잖아. 로비 같아. 호텔 로비에 들어선 듯 심플하면서 이색적인 분위기. 모던하고 감각적인 이곳은 유니크한 패션 아이템이 가득한 멀티숍. 언니가 생각하는 패션이스타 누군가요? 그 요즘에 저는 윤은혜 씨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전 정여원 씨. 여원 씨도 네. 예쁘죠. 네. 아, 갑자기 또 이렇게 예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트렌드 세터.
패션계 돌직구 입담 스타 새로운 MC 스타일리스트 최한섭. 오늘 우리 가희는 예. 이거 뜨개질을 잘못했네. 아, 예. 뜨개질 하다가 자꾸 실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래서 이어 붙이느라 마무리가 안 된 듯. 여기 가희 씨 액세서리 너무 잘했잖아, 가희. 아, 전 일부러 과하지 않게 심플하게. 얼굴이 가기 때문에 액세서리에서 포인트를 줄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약간 실버로 네. 포인트를 줬고 우리 또 담비는 우리 골드라 이렇게 이거 가방에 찢어져가지고 테이프 붙이셨네. 좀 힘들어요 담비가 요즘 뭐 이렇게 센스를 몰라요. 가방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어디 패션이야 이거는. 2013 패션 트렌드 아이템이 한눈에 들어오는 멀티숍.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 핫한 아이템이 가득.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들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이번 SS의 가장 키워드가 뭔지 알아? 컬러가 아닌가요? 그렇지, 컬러지. 컬러가 대세지. 어떤 색깔이? 작년에 보면은 칼라 블락킹 생각나요? 아~ 파란색에 네네. 오렌지에 뭐 옐로우에 네네. 막 칼라 블락킹이 사랑받았다면 이번 SS는 네네. 그냥 한 칼라로 모든 게 머리숱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게 트렌디이기도 해. 매력 있어. 한시 음반 새로 나올 때 이런 원색으로 하나 머리숱부터 발끝까지 입어도 색종이 컨셉으로? 색종이 괜찮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종이 컨셉. 2013 SS 패션 트렌드 원색 컬러로 이지적인 매력을 살리는 게 포인트. 또 이번 시즌에 가장 핫 트렌드인 게 이런 패턴, 패턴 플라워 패턴 그림이니까 센스쟁이네. 이런 프린트가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입었을 때 편하게 입자. 그리고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쇼핑하시면서 의외로 많이 사시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아이템은 좀 이렇게 저렴한 걸 입으셔도 되지만 아우터나 스커트나 좀 중요한 아이템들 있죠. 약간 클래식한 아이템들은 좀 더 가격을 주고 사도 되는데 그냥 어떤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옷의 퀄리티와 그 옷의 헤리티지나 아이덴티티를 알고 사시게 된다면은 옷을 두 배로 즐겁게 입을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이거를 사갔거든요. 한색 옷반에서.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디테일.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해 보이는 블랙이지만 네. 이런 패턴 플레이를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게 재미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바지에다가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렇죠. 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베이직한 면 티셔츠인데 면 티에 다시 한번 레이어링 돼가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가격대에 아주 멋있어요. 야, 여기도 클러치가 되게 많길래. 네. 요즘 또 클러치가 대세인 거 알고 있어요. 완전요. 저도 완전 좋아요. 클러치. 그러니까 오늘 편해서. 여기 가위북에 클러치 하나 딱 들어오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하나 준대. 정말? 네네. 쇼핑백 드릴게요. 표정 이렇게 할 네. 거예요 진짜. 심플하게 연출한 의상에 봄 트렌드 컬러 클러치백으로 포인트를 주면 오케이. 이 가방이 지금 송혜교 씨의 입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핫 아이템.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입백.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워 실속파들이 사랑하는 스마트한 백이라고. 이뻐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백 하면은 그냥 명품 백, 고가 백을 생각하는데 의외로 예쁘다. 저는 그 안에 많이 넣으니까 이걸 안에도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데 그렇죠. 넉넉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완전. 저는 이거를 그냥 되게 정말 캐주얼하게 메고 싶어요. 그렇지. 클래식하지 않게. 이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입술을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이게 바로 패션이에요. 입술. 완성도죠, 입술. 입술. 네. 브루튼 입술. 네. 아, 텄어. 네. 많이 텄어, 많이 텄어. 이런 오렌지 포인트로 상당히 아주 실용적이고 멋스럽게 여기서도 잘 어울린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클래식하고 캐주얼하게 마음껏 연출이 가능.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직접 막 인터넷에 앉아서 쇼핑하는 것도 좋지만 옷도 입어보고 맞아. 실질적으로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지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줘야 돼. 갑자기 또 나 스타킹 들고 있잖아. 담비는 스타킹 머리에 쓰고 가고 나는 가방 메고 가고. 안녕. 얘들아 잡아. 안녕. 소금 뿌려. 잡아라. 봄도 됐으니 슬슬 스포츠 트렌드부터 살펴볼까? 유행의 메카 강남에 도착한 뷰티풀 MC. Let's go. 안녕하세요. 운동 마녀 담비 가희. 그녀들의 쇼핑 제안. 편안함과 멋스러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스포츠 쇼핑 노하우.
모두들 기대하시라. 예쁘게 신상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그냥 운동한다고 하면은 네. 대충 입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여성분들이 네,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남성분들까지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색깔도 무난하고. 그러면은 여기 약간 스티치처럼 되어 있는 디테일 때문에 일단 와진해 보이고 가슴도 좀 업혀 보이고. 그리고 뒤에도 허리 라인까지 잡아준다. 이런 디테일이 그냥 멋만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살에 텐션을 딱 만들어주는. 너가 잘 보네. 볼지 마음에. 아 좋아할 것 같아. 그치? 여기 이런 옐로우 숏팬츠 같은 것만 그러니까. 딱 입으면 사실 너무 이쁘겠다. 같이 그지 이렇게. 너무 이쁠 것 같아. 이걸 운동할 맛 나겠어. 내가 보기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이 옷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운동할 맛 나겠어요. 저도 선물로 저를 드릴게요. 그래. 가. 다녀오세요. 조금 더 볼까? 네, 보자. 이쪽에다. 어? 여자 거. 여자 거? 어울리네. 이 제품은 트레일 러닝 라인이라고요. 러닝 라인? 변덕스런 봄날씨에 딱 맞는 아우터. 스타일은 물론 기능성도 갖춘 트레일 러닝 웨어. 벗으면 활기차게 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입어보구나. 이거 입어봐봐, 현대야. 어떤 룩이 연출될지 궁금하다. 어때? 이게 또 약간 예쁘고. 이렇게 라인을 또 잡아주네. 아니 또 광고 모델 아니실까봐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언제 꺼지 마. 꺼지 마.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게 뭐예요? 트레일 러닝? 아, 트레일 러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런 그 포장 도로에서 뛰는 러닝이 아니고요. 산과 들, 숲과 같은 비포장 도로에서 뛰는 그런 러닝을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 일반인들도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오빠, 하면 되겠다, 오빠. 살 뺀다. 내가 1등 하지.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아니, 이런 그러면 산 올라갈 때 어떤 신발 신어요?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은 운동화 선택의 관건.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산이나 들, 계곡을 뛰는 만큼 바닥이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것이 특징. 어떻게 한번 도전해보자. 네. 도전해볼까? 제 사이즈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가 몇이죠? 가장 큰 사이즈는 3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가져 나갈 수 없어. 네. 탈 거야? 우리 타자. 오, 진짜? 근데 그렇지.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게 아직 남지 않았어? 뭐지? 시청자 이벤트죠? 아, 그렇죠. 괜찮네. 첫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보시고 이제 연관된 그런 어떤 뭔가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고. 네. 엄청나. 그냥 뭐. 밤낮일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 본방 사줘야 된다는 거 본방 잊지 말아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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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의